안녕하세요, 유림입니다. 갑자기 제가 아니라 피규어들이 등장해서 좀 당황스러우시죠? 이번 영상은 저는 목소리로만 출연을 하고 피규어들을 세워놓고 촬영을 하려고요. 11월 14일까지 올리브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했거든요. 그래서 또 마침 제가 화장품을 구매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화장품을 구매를 해왔는데 구매한 것들을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제 것도 사고 동생 것도 같이 샀거든요. 그래서 쿠폰 사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20만원 정도의 화장품을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보여드릴 게 아주 많은데 우선은 섀도우부터 보여드릴게요. 저는 이 웨이크메이크 섀도우 팔레트 5번 보타닉 가든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이건 제 동생 거기는 한데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쿨 블렌딩 컬러를 구매했습니다. 이 섀도우 팔레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제 동생 취향이 정반대예요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의 취향을 다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제 거부터 하나 열어보자면은 짜잔! 이게 화면상으로는 조금 더 뮤트하게 접히는 것 같은데 실물에서는 화면보다 채도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전반적으로는 소프트한 톤의 코랄 베이지 음영톤입니다.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섀도우 컬러들하고 그리고 이 블러셔가 같이 있어서 이 팔레트를 골랐어요. 또 제 취향을 저격하는 컬러감이라서 선뜻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제 동생 걸 한번 개봉을 해보면 데이지크 팔레트는 처음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구나. 데이지크 팔레트 쿨 블렌딩 컬러입니다.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동생 퍼스널 컬러가 여름 뮤트일 것 같고 제 퍼스널 컬러가 봄 웜톤 아니면은 가을 뮤트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 동생은 이 여름 뮤트한테 잘 어울린다는 이 팔레트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 데이지크 팔레트가 발색이 그렇게 진하게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양 조절하기 어려우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괜찮은 팔레트라고 하더라고요. 한번 동생이 사용해보고 후기를 물어봐 볼게요. 그 다음으로는 아이라이너 제품인데요. 동생이랑 저랑 둘 다 이 머지의 펜 라이너를 구매를 했어요. 근데 동생은 2번 브라우니 컬러를 구매를 했고 저는 3번 커피번 컬러를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어두운 컬러가 브라운이고요. 밝은 게 제가 구매한 커피번 컬러예요. 실제 아이라인 색깔도 이 본톤 컬러감하고 똑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동안 아이라이너를 여러 개 사용을 해봤을 때 붓펜 라이너는 이 머지 제품이 7,000원 정도의 가격대거든요. 가성비도 좋고 제품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특히 안 번지고 이 제품으로 정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제품을 새로 구매를 했어요. 이거는 펜슬 라이너인데 제가 그동안 펜슬 라이너도 사실 클리오 샤프 소 심플 펜슬 라이너에만 정착했거든요. 이전에 제 겟레디 윗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꾸준히 그 제품만 썼다는 걸 아실 텐데 근데 이번에 이 제품으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웨이크메이크의 펜슬 라이너고요. 소프트 브라운 컬러예요. 근데 제가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한 이유는 단 하나, 색감 때문이었습니다. 색감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붉은기가 빠진 베이지 톤의 브라운 컬러감이거든요. 제가 그 전에 클리오 라이너나 다른 라이너들을 쓰면서 느꼈던 아쉬움이 뭐냐면은 특히 브라운 컬러들이 너무 붉은 브라운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노란 브라운이라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. 눈화장을 했을 때 라이너만 탁 튀어 보이는 저는 특히 라이너를 너무 진하게 그리면은 찍 이렇게 그어놓은 것처럼 되게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브라운 톤인데다가 지속력도 이렇게 봤을 때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걸 구매를 해봤습니다. 다음으로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제품인데요. 이거는 제가 워낙 겟레디 윗미 할 때도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클리오 제품이고요. 클리오 킬브로우 컬러브로우 레커 1호 내추럴 브라운 컬러고 저 같은 자연 갈색모 분들이 약간 눈썹을 살짝 반톤 정도 밝게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 딱 이 컬러 사용을 해주시면은 적당하게 컬러감 표현이 됩니다.
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제품도 완벽하진 않아요. 이 제품의 장점은 컬러 표현이 정말 확실하거든요. 저는 눈썹이 조금 모가 굵어서 웬만한 브로우 마스카라로는 염색이 잘 안 되는데 얘는 컬러 표현이 확실해서 저같이 약간 억세고 진한 눈썹 모발에도 염색이 잘 되지만 양 조절이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처음 딱 개봉을 했을 때는 양 조절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되게 눈썹이 짱구 눈썹이 되거나 부담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. 그 다음은 마스카라 제품인데요. 여기 있는 닉하고 색깔이 똑같네요. 이 제품도 사실 제가 그동안 겟레디미에서 주구장창 썼던 마스카라라 하울 영상이라고 보여드리기 조금 민망한데 이 마스카라 같은 제품이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사실 다른 마스카라들도 많이 써보긴 했는데 우선은 얘만큼 롱래쉬 효과가 좀 드라마틱한 제품들이 많이 없었고요. 그리고 저는 속눈썹이 화려하게 표현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표현되는 걸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딱 이 마스카라가 제 마스카라 취향을 저격한 제품이었습니다. 제 마스카라 취향이 동생하고도 거의 비슷해서 하나씩 나눠 쓰려고 이 원플러스원 제품을 구매했어요. 그리고 마스카라를 구매했으면 뷰러가 있어야겠죠? 이번엔 뷰러까지 싹 다 구매를 했는데요. 곡률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와있는 제품이 신기해서 뷰러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딱 레귤러 핏 제품이라고 해서 얘로 구매를 했고요. 원래 사실 제가 꾸준히 사용하던 뷰러는 시세이도 제품이었는데 그거는 딱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한번 이번엔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거는 곡률 21도짜리고요. 두 개 곡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19.5짜리고 왼쪽이 21짜리거든요. 확실히 더 평평한 눈용하고 다르긴 하네요. 근데 사실 뷰러는 써봐도 써봐도 미지의 영역이라 얘도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제품은 다 끝이고요. 다음으로 브러쉬 제품을 보여드릴게요. 브러쉬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, 여섯 종류를 사가지고 왔고요. 우선은 이거, 제 동생 거고요. 앵글 섀도우 브러쉬,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, 포인트, 블렌딩, 아이브로우. 이거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을 다 끝낼 수 있게 그리고 게다가 케이스까지 들어져 있어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브러쉬 세트고요. 저도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잃어버렸어요. 이 브러쉬 세트가 진짜 컴팩트해서 차 시트나 아니면 가방 파우치에 이렇게 훅 빠져요.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 다음으로 저는 이 브러쉬 세트를 샀는데요. 이거는 네오제이님이 제작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 브러쉬 세트예요. 동생이 구매한 제품이랑 개수는 같은데 가격대가 조금 더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브러쉬의 이 모양이 좀 더 이 세밀한 작은 브러쉬들이 더 많이 들어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활용도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비싼 가격이라도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제품도 필리밀리 브러쉬 제품이고요.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예요. 아이라이너 블렌딩하거나 언더 삼각존 채우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한 제품이라 동생이 사용한다 해서 구매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파우더 제품들을 바를 수 있는 브러쉬들인데 이거는 동생 거 스튜디오 17 블러셔 브러쉬고요. 동생은 조금 이렇게 더 브러쉬가 크고 똥똥한 이런 브러쉬를 갖고 싶다고 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저는 기존에 아주 잘 사용했던 엘프 블러셔 브러쉬를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. 사실 저는 이거를 블러셔 브러쉬로도 사용을 하지만은 파우더 브러쉬로 더 많이 사용을 해요. 이 제품이 모질도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딱 제격이라서 파우더 브러쉬로 잘 사용합니다. 그리고 이번 하울의 마지막,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컨투어 브러쉬 세트입니다. 이거는 아마 그 뷰티 유튜버 조효진님께서 같이 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 브러쉬인데 턱 쉐이딩, 코 쉐이딩, 눈, 음영 이렇게 딱 세 종류로 할 수 있게 세트로 17,000원 정도의 할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마침 또 쉐이딩 브러쉬가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브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념 제 하울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. 그럼 다음에도 우리는 더 재밌고 알찬 영상과 함께 만나는 걸로 약속하고 여기서 안녕!